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강릉에 있는 애니멀 스토리에 또 찾아왔는데요. 이곳에는 현재 굉장히 많은 동물 친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가물치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생충에 감염이 돼서 오늘 치료를 하는 거를 한번 보고 치료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 뭐야? 50 오, 양입니다, 여러분들. 야, 양아. 어우, 최근에 그 있었죠. 그 20년 동안 그 방치돼가지고 털 그 민 양이 있었는데, 너 박치기 하려고 하지. 머리 왜 내려? 그러지 마. 안 돼. 오, 염소. 아이고, 귀여워라. 염소들은 여러분들 되게 특이한 게 눈동자 보시면은 눈동자가 옆으로 돼 있어요. 옆으로. 아, 옆으로. 아, 여기 계시네. 원장님. 아.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저번에 뵙었던 바로 애니멀 스토리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가물치가 여기 있는데요. 아, 가물치 그때 연락했었던 그 가물치 여기 안에 있구나. 네, 한 이틀 전에 연락드렸었는데, 가물치가 여기 이제 가물치랑 잉어랑 비단잉어 붕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 가물치가 워낙 튼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닭벌레라고 기생충이 붙었습니다. 아, 기생충. 네, 그래서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치료 수조에 이제 물을 안정화시키는 걸 시간이 한 2, 3일 걸려서. 네네. 오늘 이제 그거 기생충 제거하고 치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가물치 찾고 있습니다. 아, 요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가물치가 이 닭벌레라고 좀 기생충 중에서 조금 악질적이고 조금 독특한 친구 있거든요. 그게 좀 생겨가지고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치료를 자체적으로 동물원에서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거 하는 거를 촬영을 한 겁니다. 와, 여러분 찾았는데 여기 오 몸에 와 진짜 붙어 있네. 저쪽에 저희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가물치 잡았습니다. 어, 이렇게 봐서는 안 보이는데요? 네. 아, 보이는구나. 제가 처음에 한 10cm 정도 되는 거를 제가. 네. 알아가지고 키웠는데, 지금 이게 다 기생충이 붙은 거예요. 이게. 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길쭉하게 붙어 있는 게 바로 기생충 중에서 닭벌레라고 하는 외부 기생충이거든요. 지금 여기 굉장히. 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우선은 이 친구를 빨리 치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술대 만드시는 거죠? 네. 물고기들 약간 스트레스 덜 받으라고. 네, 이제 촉촉하게 해주고, 이제 습도 유지해주고. 네네네. 그 일종의 수술대인 거죠. 네. 아. 여기서 이제 가물치를 올려놓고, 핀셋을 이용해서. 네네. 이제 큰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닭벌레를. 아.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제거해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치료 수조로 옮기게 되는 거죠. 아, 저기로 옮기는 건가요? 아, 이따가? 네, 여기 치료수조는 지금 체다 좀 어두운 곳에 네네네. 한쪽에 해놨고요. 아, 여과기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항생제 쓰면 다 쓰기 좋기 때문에 여과제 없이 그냥 기포기만 해서 산소만 충분하게 유지해줍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한번 뽑아볼게요. 아, 이거는 이렇게 뽑아야 돼요? 네, 이 닭벌레는 크기 때문에 뽑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아, 야,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그래도 좀 꽤 많은 기생충이 붙어 있는데, 아, 이 친구는 저 비닐 사이에 기생을 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비닐, 이 물고기에 있는 이 비닐이 자기 이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면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이 닭벌레가 이제 기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아시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여기 원장님께서 해양생물학과 박사과정을 수료를 다 하셔가지고 이런 지식이 있으셔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좀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기생충 제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그냥 머리카락 뽑듯이 막 뽑히네.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닭벌레가 갑자기 가물치한테 생겼을까요? 아, 네. 가물치 같은 경우는 육식성 어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물고기나 이런 거는 생먹이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네. 외부의 생먹이에서 이제 기생충 알이라든가 기생충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수조에서 기생충 알이 부화해서 이제 숙주가 필요한데, 그때 약한 이제 어종을 찾게 돼요. 근데 이 가물치가 그때 당시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 약간 약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얘는 숙주로 삼아서 네, 이제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친구들은 진짜 약질적인 게 뭐냐면 그 비늘 사이사이 껴가지고
잘 안 빠지는 약간 그런 느낌? 아무리 물고기들이 물결대로 이렇게 헤엄을 치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질 리가 없어요, 사실. 인위적으로 저희가 떼어주지 않는 이상 좀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외부기생충 닷벌레는 이렇게 집게로 떼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혹시 그냥 그대로 끝인가요? 아니면 좀 뭐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기생충을 떼고 나면 그 자리에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2차 감염, 이제 세균이라든가 곰팡이균에 의해서 또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물에 항생제라든가 항균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닷벌레를 좀 확대를 해봤는데, 이게 생김새는 배 이제 정박할 때 쓰는 닷 있죠. 닷, 그 닷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을 보면 전체적으로 쭉쭉한 체형을 가진 친구를 볼 수가 있네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토마 흡충 있죠. 그거랑 아가미에 사는 아감벌레, 아가미 흡충, 이런 친구들은 좀 흔하게 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길쭉한 기생충은,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정도만한 기생충은 좀 처음 봅니다. 그것도 민물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걸 좀 처음 봤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지금 뚝뚝 끊기긴 하거든요. 이거 뚝뚝 끊기면은 안 좋은 거죠? 네, 끊겨서 뽑으면 부분이 다시 이제 물고기한테도 타고 들어가는 수도 있어서 최대한 안 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또 다시 이제 나오면 또 뽑아주고 치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확인을 해가지고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번거롭고, 그래서 양식장이나 이런 데서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거의 폐사 처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한 마리 한 마리 진짜 수천 수백 마리 있는 곳에서는 한 마리 한 마리 해주기가 진짜 힘들 수도 있겠네요. 빠른 시간 내에 그 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를 그냥 폐사시켜서 다른 물고기를 이제 전염이 안 되게끔 하는 거죠. 아, 보이시나요? 딱 육안으로도 딱 보이는 이 기생충. 아, 우선 속 시원하게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 친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꺼내서 해도 되는 걸까요? 가물치는 수분만 좀 있으면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아, 맞아요. 네. 그, 봤습니다. 네. 막 이틀, 삼일도 살아있다는 수분만 있으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여러분들 어종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외부로 물 밖으로 꺼낼 때는 그거 꼭 고려하셔서 스트레스나 체력 그런 것까지 고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거의 다 제거를 했다고 이제 판정이 됐어요. 이 친구는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물치 특성상 좀 원래 튼튼한 어종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상태 봐서는 모기 활동만 조금만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치료 수준은 네네네. 보시는 것 같이 에어레이션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어두운 한쪽 구석에 놔뒀는데, 이제 뭐 밝거나 그런 거는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각이나 이걸 달아도 어차피 항생제 처리를 하면은 여과 세균이 죽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해서 물 청소가 쉽게끔 이런 식으로 실험실에 세팅을 합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약육을 실시를 할 거고요. 이제 비닐, 닷벌레로 인해서 이제 비닐이 벌어지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품인데, 닷벌레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약을 넣었을 때 굉장히 강한 약이어서 이제 가물치에게나 또 다른 어종들 치료할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약품마다 다른데, 여기 보시면 사용법에 이제 정량이라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 컨트롤, 뭐 얼리 스테이지 디지즈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지금 시리어스 디지즈 정도라고 판단을 하셨고, 지금 100리터에 30ml를 넣을 건데, 저 수조가 135리터 이런 거 계산을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눕니다. 지금 이게 40리터는 눈금이 있어요. 네네네. 뭐 이렇게 있는데 40cc를 넣을 거고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이만한 물에 이만큼 넣는데 약하지 않을까 해서 저 기분에 따라 더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요성이 있을까요? 네, 더 많이 넣으면 약육 개념이면 꺼내서 훨씬 더 좋은 거 높게끔 치료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정도에는 맞아서 약을 넣은 다음에도 30분 단위로다가 체크를 해서 고기가 호흡하는 걸 보고 너무 호흡이 가파르거나 그러면 산소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 이게 산소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게 쇼크사가 올 수도 있어서 해줘야 되고요. 아프면은 이제 집에서 자가치료도 되지만은, 만약에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동물병원 꼭 가셔야 됩니다. 유리해 놓으셔야 되구나. 이 가물치 특성상 점프를 잘합니다. 그래서 점프사 할 수도 있어서 유리로다가 덮개를 해주고 관리하면서 한 2-3일 간격으로다가 바닥 쪽에 이제 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알은 이제 사이펀을 이용해서 제거해주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외부 기생충인 답벌레를 한번 직접 만나봤는데, 지금 가물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빠르게 뽑아내고 그다음에 약욕을 해서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어서 잘 치료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주의하셔서 사육하시거나 나중에 음식을 드실 때도 이런 거 좀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